이어서 주도권 토론에서는 대전시장의 자질을 두고 4명의 후보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김종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야당 후보들이 질문을 받은 허태종 후보의 분들은 대전시장의 답변만 하시고, 자질을 두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제출해 남충희 질문 후보와 답변을 박성희 후보는 마치겠습니다. 허태종 후보의 장애 판정 김시한과 의혹에 함께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성 방문객 3분의 1 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대전의 대표산업 하나 죽였고 사회의식 국가 간 결여 의혹 장애인 등록은 그동안 148명 취소시키면서 자신의 등록은 또 그대로 유지했네. 그 비도덕하죠. 그런데 유독 그 전에 89년 7월 달에 어떤 공사장에서 발가락을 다쳤는지는 전혀 언급도 없고 지금도 기억 안 난다는 말에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선택적으로 어떤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에 허태종 후보는 의혹들에 대해 차분히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제 의사와 공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등록을 했고 이는 범죄 행위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장애 진단을 한 의사와 허위 진단서를 발급 모의에서 발급한 사실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기 후보는 허태종 후보에 대해 지난 구조조정을 시행한 사례를 통해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나마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개인 사업자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400여 명의 회원들이 소비자협의회 이런 거 만들어서 대안을 찾아보자고 했는데도 구조조정 강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팀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문제는 고용에 관한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년을 60으로 보장했을 때 수영 강사가 60, 나이 60까지 강사로서 현장에서 계속 뛸수 있느냐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그 당시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이 이분들의 수익을 일정하게 보장해주고 독립사업자로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각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대전시장의 적임자임을 밝혔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대전시정을 많은 사람들과 협치를 해서 정당과 사람 가리지 않고 쓰겠습니다. 협치를 통해서 불통과 독선이 아닌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내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위기 대전에 경험 있는 시장, 한 번도 비리에 물들었던 적 없는 깨끗한 시장, 저 박성호입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전의 변화와 재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시작,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들어가고 있듯이 이제 대전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저 허태정이 대전 시민과 함께 새로운 대전, 변화하고 발전하는 대전,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일할 능력이 있고 준비된 후보들입니다. 정의당 의원 한 명이 양당 미꾸라지들을 제대로 일하게 만드는 매기가 될 것입니다. 3등이면 당선입니다. 주저 말고 정의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정치는 시민의 편, 노동자의 편이어야 한다는 저희들의 말씀에 정의당이 최고라고 답해 주신 시민 여러분, 이제 투표로 확인시켜 주십시오. 정의당을 찍으면 정의당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또다시 경험과 실적 없는 그리고 자질이 결여된 즉 사회의식, 청렴성, 도덕성, 책임의식, 통찰력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장을 뽑으시렵니까? 과거 한번 시장했던 후보에게는 그때 실적이 뭔가 여쭤봐야 됩니다. 실패한 경험 갖고는 대전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4년 변화 원하시죠? 판단 기준은 성공 경험 그리고 입증된 실적입니다. 이제 남충희 찍으면 남충희가 됩니다.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유권자에게 전달한 대전광역시장 토론회. 후보자들은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며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